안녕하세요, 마쌤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.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마쌤에게 실현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. 음악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마쌤과 어떻게 알게 됐죠, 우리? 제 스스로 상담을 신청했죠. 그때 처음 뵙고 네네. 그렇게 된 인연이 지금 여기 촬영까지 오게 됐습니다. 본인이 사회에 어떤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코디 소프트 드럭이라고 하죠. 근데 라이트한 좀 했다고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. 근데 라이트한 사람들이 좀 종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 그런 거죠? 대시다가 옆에 누가 또 이번에 전화니까 이런 느낌이었고. 어디서 구해갖고 오는 거지? 제가 아는 선에서는 텔레라는 그런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, 처음에. 그러면은 많은 분들 중에서 본인이 주로 했던 주 종목들이 있는데 본인의 주 종목은? 근데 그 피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나? 나는 펴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그거를 잘. 폈을 때요? 폈을 때 아예 그 기분을 모르셨다. 그럼 다른 건 어때? 다른 솔직히 그냥 다 물? 뛸 때 썼던 것 같아. 어떻게 놀 때? 요즘에 한참 클럽에서도 많이들 있잖아요, 그런 사건 사고들이. 그렇지.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.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하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도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됐던 거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됐고 용어들도 알게 됐어요. 취한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죠. 뭐하고 놀았는지 자체가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. 저는 정신 못 차린 적도 많았고 진짜 실제로 놀다가 클럽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고.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네. 아예 뭐 놀았을 때 재밌었던 기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첫 느낌 말고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음악 어떤 일을 하는 거야? 저는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. 대화와 음악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?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. 그 다음에 뭐 모든 음악을 쪼개서 들을 수 있다. 기타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음악의 상관관계. 그리고 만들었던 음악을 타인에게 들려줬을 때는 음악성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. 내 친구도 그랬어. 음악도 하는데 지들끼리는 좋대. 랜덤샘을 봤더니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. 그랬었던 경험 진짜 그게 제일 있었고. 그리고 내가 만든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좋았던 거야. 뇌에서 어떤 뭐 잘못된 인식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음악이 굉장히 내가 좋은 음악이라고 느껴지는데 결국 내가 맨정신이 딱 됐을 때는 그 음악은 쓸데없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그걸 피면서 계속 했잖아. 네. 대화를 피고 깬 상태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아 이거 뭐지?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 아닌데 라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피고 또 음악을 만들고 이걸 반복했을 거란 말이야. 네 맞죠. 맨정신에 인식을 하는데 계속 그걸 하는 이유는? 제 경험으로는 전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고 습관? 맨날 뭐 이렇게 누워서 아 좋다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 그냥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즐기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완전 습관처럼 몸에 배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합법화가 됐지. 네.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합법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. 저는 합법화는 찬성이에요. 네. 사실 요즘에 상황이 되게 어지럽잖아요. 이런 거 보면은 합법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처럼 다른 쉽게 접했던 것처럼 게이트웨이 드럭이 되지 않을까. 네, 분명히 다른 일이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. 그러니까 만으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죠. 그게 문제인 게 아닐까.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럼 대화 중독성은 어떻게 생각해요? 중독성이 있죠. 없다고는 못하겠어요.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자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. 아, 있긴 있다. 의존이 된다. 그렇죠. 스트레스 받으면 아 키우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에서는 어떻게 더 본인이 생각하세요? 높을 것 같아요. 중독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분위기 타서 또 많이들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. 네, 30% 정도는 이제 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독성이 가장 큰 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30% 정도가 근데 일단 X가 중독성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중독성이 많네. 저는 중독
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합법화 됐으면 좋겠다. 난 합법화 찬성한다. 근데 하지만 중독성은 좀 있다. 네트웨이 들어오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난 합법화가 좋다. 걱정은 되지만 걱정은 되지만 합법화가 좋다. 좋다 뭐 이런 거네. 아니 뭐 합법화가 되면 빌 거야 아니면은 할 거야. 합법화가 되면 일단은 합법적으로 좀 빨고 또 불법적으로 잠깐 하겠죠. 근데 거의 잠깐 안 하려고 해야지. 안 했을 때 썰 하나만 풀어준대. 그러면 맛있는 거를 막 먹게 돼요. 친구들이랑 같이 분식집에 갔어. 아 맞아. 메뉴판에 있는 걸 다 시켰어. 그때 이제 경국심 없었던 게 이게 저희 이제 하고 나서 온 상태로 일반 식당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를 손으로 먹었어요. 손으로?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맛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먹었어. 떡볶이 아줌마 보러 가야겠어. 그러니까요. 뜨거웠어요? 뜨겁죠. 근데 뜨겁고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입천장이 디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아예 미쳐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먹었는데 음식 먹고 식구 때리라고 하잖아요. 담배 피워야 되는데 또 밖에 나가서 또 피고 한 시간 있다가 또 들어와서 똑같은 거 또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배불리 나왔던 게 제일 재밌었어. 솔직히 딴 거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게 없어요.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내 그 얘기부터 해줘라. 일단 처음에 제가 사건이 걸려있던 게 여자애였어요. 지금 이게 교도소에 있을 거예요. 갔구나. 네 갔을 거예요. 집행유예 기간에 아마 걔가 손을 대가지고 취소가 돼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무조건 갑니다 이거. 네, 네. 그래서 그 친구도 들어오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었죠. 아, 그 친구가 집행된 이후로 거기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군요. 수사가 되니까 다시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. 포렌식이 되면서 다 오픈이 된 거죠, 핸드폰.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다 연락해서 이제 하다 보니 다들 경찰서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씨 여기 뭐 어디 경찰서인데요. 출동해야 되겠습니다. 어떤 거 있습니다. 제가 살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막 그렇게 없지는 않거든요, 사실은. 근데 평소에 경찰서를 가는 발걸음이랑 요 전화를 받고 가는 발걸음이랑은 왜 틀리지 근데? 일단 무서웠죠. 어디까지 까일지 겁나.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 마디가 완전 예상 밖의 첫 마디라서 뭐였는데? 또 다른 친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누구 알지? 그래. 저는 이제 속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생각을 한 거죠. 저는 계좌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진짜 연락처만 알고 제 친구를 봤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몇 명이서 했었고 어떻게 했었고 지역이 어디고 어디서 니네가 했고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있죠. 조사를 받을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뭐